안녕하세요. 오늘의 이야기는 벤자민 나무 이야기예요. 여기 보시면 열매가 살짝 열렸어요. 처음에 조그만 망우리지길래 잎이 병충해를 입어서 돌돌 말려서 나오는 건줄 알고 좀 걱정을 했거든요. 저는 실제로 벤자민 열매를 본 적이 없어요. 지금 조금 커서진 모습인데요. 그전의 모습은 더 작은 아주 싹이 터오를 때 모습처럼 아주 조그맣게 달렸는데 싹보다는 조금 끝이 말려있는 동그란 모양이라서 진짜 병충해인 줄 알았거든요. 근데 점점 커지더라고요. 그래서 성장 과정을 살짝 올려볼까 해요. 제가 벤자민 나무를 키우기 시작한 거는 한 5년 전 정도 된것 같고요. 이 벤자민은 3천 원 주고 아주 어린 모종을 사다가 키운 거예요. 무늬 벤자민하고 2개 사와서 무늬 벤자민 보내고 이 아이만 살아남았거든요. 다른 애 모습인데요. 보시면 이 아이가 엄청 큰 아이가 아니에요. 5년 동안 키웠는데 왜 이렇게 작나 싶을 텐데요. 사온 첫 해에 병충해를 입어서 별 벤자민을 보내고요. 그리고 이 아이는 문지기를 부분 잘라내고 옆에 순두를 올려서 지금 키우고 있는 거거든요. 키가 한 40cm 정도 될까 정도 해요. 7개 정도 맺혔었는데 제가 요즘 몸이 좀 자라서 신경을 못 썼더니 2개가 떨어졌어요. 이거 한번 속을 까볼게요. 벤자민 열매는 크면 노랗게 익어요. 근데 그걸 가서 보여드리면 좋은데 지금 조그만 게 한번 떨어졌으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. 보시면 속안이 무화과 열매 보신 적 있으신가요? 무화과 열매를 까보면 속안에 우리가 씨앗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꽃이라고 그러잖아요. 벤자민도 그런 것 같아요. 모양이 그렇게 생겼어요. 속 안에 무화과처럼 작은 씨 모양이 달려있고요. 그 옆으로 스펀지처럼 폭신폭신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. 벤자민은 뽕나무과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무화과도 제가 알기로는 뽕나무과에 속한다고 언젠가 본것 같아요. 무화과가 삽목이 잘 된다고 해서 한번 키워볼까 해서 검색을 해본 기억이 나거든요. 그래서 비슷한 모양이지 않을까 싶어요. 며칠 더 지난 모습이에요. 색깔은 좀더 초록색에서 노란빛을 가기 위한 중간 과정이에요. 커지고 색깔도 조금 더 노란빛을 띠고 있죠? 근데 이상하지 않나요? 벤자민은 꽃이 없이 어떻게 열매가 달릴까요? 저는 얘가 꽃을 핀걸본 적이 없어요.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동그란 방울이 생기더니 열매가 달렸어요. 근데 벤자민도 꽃은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저희가 육아로는 보기 힘들대요. 아까 제가 잘라드렸던 것처럼 꽃이 그 동글동글한 그 모양이 꽃이라는 얘기가 있어요. 자연은 참 신비한 것 같아요. 이재미의 식물을 키우기도 하죠. 지금 잎에 원줄기를 잘라서 수영이 안 이쁘기 때문에 제가 주기를 꼬아서 키를 늘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얘가 별로 모양이 이쁘지 않아요. 모종을 하나 더 사다가 꽈배기를 만들어줘야겠다 생각했는데요. 누가 가지치기 하고 버린 벤자민이 있어서 한 줄기 물꽂이를 해놨는데 뿌리가 내렸으면 좋겠어요. 그러면 좀더 모양이 안정적일 것 같지 않아요? 그런데 이렇게 꽈배기를 꼬아놓으면요. 나쁜 점이 있어요. 통풍이 안 되기 때문에 깍지벌레가 많이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 가끔 한 번씩 잎을 이렇게 뒤져서 깍지가 벌레가 생긴 부분은 닦아주고 있어요. 벤자민은 항상 초록색 빛을 띠면서 무난하게 실내에서 키울 수 있는 식물이긴 한데요. 그래도 웅이나 깍지벌레들이 많이 생기는 식물이기도 해요. 이것은 오늘의 모습인데요. 좀더더 노란색 빛을 띠죠?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. 제가 몸이 좋지 않아서 영상을 간단하게 올리는 점 이해 부탁드려요. 새로운 도전에 구독, 좋아요,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